산에 사는 식물은 무성한 나무 관계로 반영지발은 습한 곳에서 무리지어 삽니다. 봄 야생화는 하고 현상 관계로 야생화 흔적을 지웁니다. 하고 현상은 월동하는 식물로 여름철에 생장이 쇠퇴하거나 심하면 고사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길을 따라가면 바위 틈새 꼬리풀이 피어 있습니다. 자주 꼬리풀은 산과 들의 풀밭에서 많이 자랍니다. 꽃 색이 조금 연해서 정상 노출에서 마이너스 0.72V를 줍니다. 노출을 조금 다운시키니 사진은 보는 색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나라 각처 산지에서 자라는 단풍치는 생활 환경이 습기가 많은 길가 안쪽 비탈진 곳에서 무리로 삽니다. 단풍치는 7, 9월에 산행하다 보면 길 안쪽에 많이 보입니다. 정상 노출을 주니 이 사진은 조금 어두운 감이 납니다. 노출을 조금 플러스 0.32V를 시킵니다. 사진이 밝아졌습니다. 나무 사이 들어오는 빛 보케 크기를 조정하여 보케 크기를 촬영하여 봅니다. 노출은 주황부 채광으로 오토 플러스 0.72V 정도 줍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비디오 전용 플래시를 사용합니다. 카메라 플래시 전용 LED도 좋습니다. LED 플래시를 사용하면 현재 뒷배경이 녹색인데 뒷배경이 진녹색으로 변합니다. 원인은 피사체와 뒷배경이 조금 떨어져 있고 플래시 LED 광이 멀리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두 사진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어수리는 산과 들에 자라며 높이가 70에서 150cm 정도입니다. 먼저 촬영하기 쉽게 하기 위해 등산 스틱을 이용합니다. 어수리 줄기가 1m 이상 되기 때문에 어수리 줄기를 등산 스틱으로 걸쳐 어수리 반듯한 줄기를 촬영하기 쉽게 하기 위해 적당한 높이로 낮게 합니다. 어수리 꽃이 평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리개를 약간 조여서 촬영합니다. 꽃 주황부 노출을 조정하며 조리개 F8 노출 오토 마이너스 0.32V 촬영합니다. 날씨가 어둡고 꽃 어수리가 바람에 흔들린 경우에 촬영하기 위해 스트 속도와 ISO값을 올려야 했습니다. 뒷배경이 멀리 있기 때문에 조리개의 조임을 더 주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고 뒷배경을 검게 하기 위해서 F11 오토 250분의 1초 마이너스 1.02V 정도 노출값을 마이너스하여 어수리 꽃이 선명하게 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살펴 촬영합니다. 꽃 주위를 살펴서 클로즈업 합니다. 특히 곤충이 붙어 있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상 노출에서 조금 마이너스 해 줍니다. 주황부 채광 꽃은 중심부 흰 꽃 전체를 채광하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 노출을 주는 것이 사진은 선명하여집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이름 모르는 벌레도 많이 나옵니다. 모양새가 그리 예쁘지 않습니다. 노란 망태 버섯은 화려한 버섯으로 신부의 드레스 같고 대학생이 입던 망토와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버섯의 여왕이라고도 하는 화려한 버섯입니다. 노란 망태 버섯은 악취가 많이 납니다. 머리 부분의 점액 물질에는 다량 포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냄새로 유인된 파리들이 포자를
주변에 퍼뜨려 줍니다. 파리는 아주 작습니다. 먼저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준비를 합니다. 비가 온 날이고 어둡습니다. 먼저 부분적으로 촬영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카메라 감도를 아사 640에 놓습니다. 조리개는 뒷부분이 약간 흐리고 망태 버섯이 선명하게 나오게 하기 위하여 F5.6 정도에 놓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앵글을 바짝 낮추어 촬영하여야 뒷배경 으스스한 것이 정리됩니다. 카메라 노출은 그냥 촬영하여도 되지만 A모드 마이너스 0.7EV를 주어서 뒷배경을 약간 검게 합니다. 노란 망태 버섯은 망사 모양이 빠르게 신장하여 2시간 이내에 대기부까지 펼쳐집니다. 노란 망태 버섯 망사 모양 신장을 촬영하려면 새벽 6시 전에 도착하여 인터벌 촬영을 하여야 합니다. 신장 시간은 2시간 정도 되며 펼쳐진 후 5시간 후면 망사 모양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촬영 사진은 F5.6 120분의 1초 마이너스 0.3EV ISO 640 노출입니다. 다시 F5.6 60분의 1초 마이너스 1.0EV ISO 640 노출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선명하고 뒷배경이 조금 검어졌습니다. 플래시 색온도는 카메라 회사 전용 플래시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영상은 소니 6600으로 촬영한 색입니다. 그리고 플래시 색온도는 플래시 촬영 모드 TTL만 됩니다. 먼저 플래시를 사용 안 하고 카메라 자연 노출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카메라 노출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1.0 EV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촬영은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7 EV 정도에서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플래시를 부착하고 플래시 장치에서 TTL 모드를 사용할 때에는 자동 WB 조절이 작동됩니다. 이 색온도 기능은 수동 발광 32분의 1초, 64분의 1초, 128분의 1초 중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험으로 이 사진 색이 카메라 오토 마이너스 0.7에서 플래시 수동광 64분의 1초 촬영한 사진입니다. 촬영하다 보면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예민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자연광이고 이 사진이 카메라 A모드에서 플래시 광이 들어가면 플래시 수동 발광 중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아 흔히 색이 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소니 6600 경우 색 온도는 플래시 TTL 모드만 작동된다는 예가 됩니다.